평소에 쓰는 화장품들을 쓰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상황들을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또 화장품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끌어당겨주는 것, 그리고 이 물기를 열어주는 것, 그리고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막을 치는 이 세 가지가 보습을 가장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으실까봐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스피알랑 김우석입니다. 너무 갑자기 추워졌다, 그쵸? 촬영한 오늘 11월 말인데 엄청나게 눈이 서울에 많이 왔습니다. 차에 처음으로 오늘 히터를 켰어요. 히터를 켰는데 너무 건조한 거야. 건조의 계절이 찾아왔구나. 올해는 특히 봄, 여름, 겨울, 가을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고 저는 저한테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피부는 전에 있는 계절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습도나 온도가 변화가 생기는 환경에 노출되죠. 갑작스럽게 또 그 피부가 그 상태에 맞춰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화장품들을 쓰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상황들을 생기는 겁니다. 늘 쓰는 환경에 늘 쓰는 제품들을 썼는데 아니죠. 내 주변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또 화장품을 다시 또 조금 더 세팅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오늘 제가 성분 이야기 드리는 거 뭐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또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으실까봐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하이알루론산이죠. 자, 진피는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섬유를 제외하고 나면 물을 끌어당기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 물을 끌어당기는 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알루론산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알루론산에 뭐가 붙어있냐면 솔이 쫙 붙어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솔, 그걸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고요. 그 솔에 한 가닥 있는 거를 글라이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 모두가 전부 다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코어의 히알루론산도 물을 끌어당겨, 그 다음에 그 솔도 물을 전체 다 끌어당겨, 그 하나하나 가닥도 전부 다 끌어당기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딱 잡혀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숙제가 바로 뭐냐면 피부 표피를 어떻게, 표피에 있는 각질층에 있는 피부 장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에 하이알루론산을 발랐다고 해서 진피에 하이알루론산이 늘어나서 수분이 빵빵해서 피부가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간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이알루론산을 발랐을 때 광이 나는 게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안쪽부터 뭔가가 채워져서 쫙 펴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부 표면으로 해서 흡수가 될 수 있는 분자량은 500달톤인데 이건 최소 20만 달톤 이상이니까 분자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쪼개는죠. 쪼갭니다. 막 쪼개죠. 그래서 저분자의 히알루론산, 중분자, 고분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저분자도 더 쪼개서 상당히 작게 만들면 이것도 히알루론산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쪼개지긴 하지만 실제로 뭐 어쨌든 그 성분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피부 안에 흡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쓰셔야죠. 수분을 피부 안으로 끌어당겨주는 역할로선 참 잘하지만 자, 이것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발하죠. 자, 보습의 두 가지. 첫 번째, 끌어당겨주고 잡은 물을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두 번째 단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앰플만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하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로션, 크림, 오일 어떤 것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써주시면 훨씬 더 도움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성분은 바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사실 우리 피부에는 수분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수분 길이 옛날에는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물이 어떻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세포하고 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즉 아니면 뭐 저수지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쓰는 그런 홀들이 있죠. 그리고 포라고 해요. 세포에도 막에도 그런 포가 있는데 그 포 중에서 물이 지나가는 포, 아쿠아 물이죠. 그 다음에
포가 들어가는 단백질이다 해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이 포는 물이 지나갈 만큼의 아주 작은, 뭐 기체는 통과할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유리아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분자들은 통과할 수 있는, 수용성 물질들은 쑥 통과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실제로 물이 상당히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물에 13개의 종류가 있는데 피부에는 아쿠아포린3라고 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얘들은 세포의 분화에도 연관을 주고요. 물 통로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상당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 보니까 이 아쿠아포린 채널을 활성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즉 막혀있던 길들이 막 열리니까 물이 더 잘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피부 표피에 있는 부분이 통과되고 일단 물길이 열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분량을 머금을 수 있으니까 건조한 걸로부터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아쿠아포린은 어떤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이 활성화시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수분을 끌어당겨줬고 하나는 물길을 열어줬고 그 다음 물길이 열린 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쳐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사실 말해 뭐해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어서 요거는 그냥 피부에 있는 장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니까 아,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요.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냐 물어보면 바로 스쿠알란입니다. 화장품에는 스쿠알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스쿠알란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상어의 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스쿠알렌이고요. 우리가 피지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도 스쿠알렌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고 완전 꽉 차 있는 이런 형태를 알칸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뭐뭐 안 이렇게 끝나죠. 이런 것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을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결합인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에로 끝납니다. 메텐, 프로펜, 부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스쿠알렌도 그런 계열입니다. 즉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에서 반응을 하지 않게끔 안정화시켜 놓은 것들을 이름해서 스쿠알렌이 R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쿠알란으로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근데 피지에 나오는 거는 스쿠알렌이 나오거든요. 이 스쿠알렌이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나 내 몸에 있는 산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스쿠알렌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스쿠알렌이 산화가 되면은 얘들이 염증 물질을 일으켜서 여드름이 나빠진다거나 모공이 넓어진다거나 염증성 변비나 뾰루지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바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쿠알렌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때 어떠냐면 되게 비슷한 구조가 피부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피지를 좀 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피지 분비가 조금 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피지 안에 들어가 있던 스쿠알렌보다 스쿠알란이 많으니까 결국은 외부로부터 반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스쿠알란 그 자체는 물을 싫어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을 딱 치게 되면 피부에 잡아있던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폐 효과가 있는 그런 보습제가 되는데 스쿠알렌은 우리 피부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무거워요, 답답해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산뜻한 느낌의 그런 오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조할 때는 꼭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건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굳이 제품을 바꿀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 이런 스쿠알란을 한 번 더 사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당겨 주는 것, 그리고 이 물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막을 치는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보습을 가장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보습에 적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을 다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잘 쓰고 있고 건조한 게 전혀 못 느끼신다고 한다면 기존처럼 사용하셔도 되지만 내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건조해지는 걸 느끼고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빠져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런 보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내용 당연히 좋으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뾰로롱.